싶어 너무나 보고 싶어 그 카페를 찾아갔지만 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 너를 의식 못한 내 방식대로 사랑한 탓으로 왠지 너를 놓칠 것 같은 이건 내가 미워도 행동팔지 마 멀네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보고 싶어 그 카페를 찾아갔지만 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 너를 이해 못한 내 방식은 사랑한 탓으로 왠지 너를 놓칠 것 같아 내가 미워도 행동 팔지 마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너를 의식 못한 내 방식대로 사랑한 탓으로 왠지 너를 놓칠 것 같은 이건 내가 미워도 행동 팔지 마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여자 네, 음악이 흐르고 문화가 흐르는 이곳 강진에서 여러분과 함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KBS 광주방송국 특별생방송 5감 제4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임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4부째는 여러분 글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말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장르의 곡들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바로 어떤 장르인가요? 트로트죠. 네, 그렇습니다. 자, 트로트와 함께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네. 낙엽 찌는 이 가을의 감성에 꼭 들어야 하는 그 곡, 한혜진 씨의 갈색 추억을 큰 박수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몰래 또다시
환해주신 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정준 씨. 예. 잘 계셨어요? 아, 기억하시네요. 아이, 그럼요. 네. 언제 쪽이에요? 세월 참 많이 흘렀죠? 많이 흘렀습니다. 네. 아, 그 세월 얘기는 좀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뭐 어차피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뭐 같아요. 네. 저 오래됐은 거 데뷔한 지 얼마나 되셨을 것 같으세요? 몇 년 정도 됐을까요? 한혜진 씨가 데뷔한 지. 40년. 40년은 조금 많이 갔고. 네. 아, 제가 10살에 출발을 해가지고 10살 때 데뷔를 해가지고 벌써 올해로 38년이 됐다고 합니다. 예. 진짜 오래됐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까지 우아하고 멋진 무대, 세련된 무대 매너까지 보여주시는 우리 한혜진 씨의 폭발적인 가창력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특히나 한혜진 하면은 카리스마 있다. 어떤 비법이 있으실까요? 글쎄, 무대 올라가면 네. 여러분께 어쨌든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 나름대로 조금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면 한혜진을 기억해 주실까라고 해서 조금 무대를 좀 파워풀하게 할 때도 있었고요. 예. 또 의상도 조금 지금 이 나이에 38년 된 스타킹 신고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처럼 조금 과감한 모습들이 여러분들께 좀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무대 무대마다 네.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한혜진 씨에게 트로트란 어떤 의미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제 삶인 것 같아요. 제가 트로트로 오면서 여러분 사랑받게 됐고 제 삶이 트로트로 시작이기 때문에 트로트는 제 인생에서는 제 삶인 것 같아요. 예, 예. 그 삶을 이 무대에서 보여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한혜진 씨와 함께 할 텐데 네. 한혜진 씨와 트로트계 매력에 빠질 준비 되셨죠? 네. 네. 자, 그러면 한혜진 씨의 다음 무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빗바람에 흔들려도
다음 순서는요 트로트계 아이돌 청량 트롯돌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꽃바람 타고 온 꽃미남 박현호 씨를 금박스러운 얘기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현호입니다.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지 내 맘마도 몰라요. 그대는 나에게 꽃바람, 내 맘 흔들어놓은 꽃바람. 바보가 되고 말았어요. 나 그댈 사랑하니까.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잃어버린 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어찌 하나요.
미소가 머물다 갈 시간도 없이 떠나는 사람이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현우 씨가 뭐 트로트 경연대회 출신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전에 아이돌 스타였습니다. 탑독이라는 아이돌 그룹에서 활동을 했는데 트로트계로 전향을 하게 됐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아이돌을 할 때 이제 뽕기가 많다. 아, 뽕기가. 네, 그리고 제 자기를 소개할 때 그 트로트를 조금 이렇게 반영을 해서 소개를 했었거든요. 아마 한번 해주시죠. 보여드릴까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인 보컬 서궁입니다. 네, 이게 제 소개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아이돌 할 때도 그렇게 소개를 했었군요. 네, 네. 자, 이렇게 끼가 넘치는 박현우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뭐죠? 이필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이필이. 이필이 많은 분들이 아까도 제가 뭐 이게 혹시 기계 이게 뭐 MR 틀어놓은 거 아닌가 뭐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요. 직접 보여드리면은. 아, 제가 직접 하는 겁니다. 네. 대단한. 아니 그게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곤란한데 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재채기를 하는데 애취를 하는데 소리가 난 거예요. 아, 무슨 재채기를 그런 식으로 해요? 네. 애취 했는데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다가 담임 선생님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야, 네. 그게 이제 개인기가 돼가지고 이 자리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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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나저나 이번에 강진을 찾아오셨는데 신곡을 들고 찾아오셨어요. 1, 2, 3, 고라는 노래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3세 번 도전하자라는 의미로 네,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 1고, 2고, 3고. 네. 아, 무조건 못 먹어도 고. 네. 자, 그러면 박현우 씨 무대 금방 쓰러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 주세요. 축하를 하며 하는 건 내가 그리도 마냥 달진 않구나. 언제쯤 해뜨 날 올까. 힘내라 청춘아. 거리에 수많은 저 집들 중 내 것은 하나도 없다 해도 인생은 알 수 없어. 한 번도 웃어보자. 찍어보자 청춘아. 안 되면 되게 하자 젊은 말. 비온 뒤 무지개 뜬다. 내가 한다면 해. 지치려면
속에 사랑의 트위스트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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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난 생전 그녀를 알았고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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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온몸 내를 주름 잡아서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잊지 못할 추억의 트위스트 사랑의 트위스트 단발머리에 미소가 예뻤던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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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난생 처음 그녀를 알았고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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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그녀에게 빠져버려서 젖을 것만 같은 이 가슴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자, 아 박현호 씨 잘생긴 사람이 노래 잘 부르더니 또 강자민 씨 이쁜 사람이 노래도 잘 부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강자민 씨 하면은 직캠의 여신 그리고 네네. 뭐 제2의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홍진영 씨하고 목소리가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2 홍진영이다 뭐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 저는 뭐 어디 갈 때마다 이런 수식어를 붙여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아무것도 안 붙는 분들도 있어요. 뭐라도 붙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만 들어봐도 강자민 씨 하면은 그 흥과 애교가 느껴지시잖아요. 예, 이게 뭐 가르친다고 되는 일은 아닌데 평소에 그렇게 끼가 그렇게 많으세요? 사실은 집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누워만 있어요. 그런데 예. 또 여러분들을 뵙고 이렇게 흥을 받으니까 저도 오히려 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전상가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께 어떤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다 한 말씀 남기신다면?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받은 에너지를 더 돌려드리는 그런 힘있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따끈따끈한 신곡이 나왔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데뷔한 지 6년 차가 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떠야 돼요. 여러분들 다음 곡으로 제가 제 신곡인 나를 보러 와줘요 라는 곡을 좀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깨알 같은 그런 신곡을 홍보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자 신곡 무대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나를 보러 와줘요 나를 보러 와줘요 나를 보러 와줘요 비바람이 부는 날에도 순진한 척 놀라며 깜찍하게 당신을 기다릴게요 나를 보러 와줘요 태평양을 건너서라도 동그랗게 눈뜨고 환호하며 당신을 바라볼게요 당신을 만난 건 오늘 처음이지만 내
와줘요. 비바람이 부는 날에도 순진한 첫 놀라며 깜찍하게 당신을 기다릴게요. 나를 보러 와줘요. 태평양을 건너서라도 동그랗게 눈뜨고 환마하면 당신을 바라볼게요. 당신을 만난 건 오늘 처음이지만 내 남자란 걸 알아버렸고 술에 취한 김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지 말아줘요. 첫눈에 반했단 말은 아는 거예요. 여자의 자존심이랍니다. 두근두근 심장은 따르지만 쉬운 여자라 오해할 테니 때로는 로맨틱하게 때로는 에로틱하게 도도하게 섹시하게 당신을 유혹할래요. 예쁘게 꽃단장하고 기다릴게요. 당신만 평생 바라볼게요. 오늘부터 당신의 여자랍니다. 항상 곁에서 함께할 테니 나를 보러 와줘요. 네, 감성도시 음악도시 강진에서 함께하고 있는 KBS 광주방송청국 특별음악회 5감 이제 벌써 오늘 무대를 장식해줄 마지막 초대 가수 한 분만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불리네요. 트로트계의 황태자, 트로트계의 명품 보컬 여러분 박구현 씨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당신의
네, 박규희 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나저나 뭐 좀 전에 이제 트로트 후배 가수들도 노래를 쭉 하고 갔는데 네. 요즘 어떠세요? 트로트 전성 시대를 지나면서 아, 쟤들 너무 부럽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드세요? 아니면은 아니, 예. 지금이 너무 좋다. 저보다 돈을 많이 받고 다녀서 부러운 것도 있지만 예. 근데 그건 이제 뭐 농담이고 그냥 우리 후배님들이 정말 여러분들께 이렇게 같이 잘 이 트로트의 명맥을 이어가면서 충분하게 여러분들께 사랑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을 고스란히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열기가 식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우리 강진 군민 여러분들도 추위에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 보니까 야 강진 군민 여러분들은 참 노래를 음악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제가 뭐 트로트계의 황태자 명품 보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트로트계에서 어떤 수식으로 불리고 싶으신지 끝으로 한 말씀 포부도 담겨도 되겠네요. 예. 트로트계의 황태자는 제 친구 신유가 얘기를 많이 듣고 다니고 저는 그냥 트로트계의 고소한 청국장 같은 청국장에 밥 한 그릇 딱 말아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런 고소한 음악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박규희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오감과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트로트와 함께 즐거우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기쁜 날이든 슬픈 날이든 힘든 날이든 행복한 날이든 늘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이 바로 이 트로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큰 힘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박구윤 씨의 무대로 행복한 시간 그리고 재충전의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재충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충전 가득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재충전! 바닷가에서 하루 높은 산에서 하루 어디든지 떠나보자 매일을 위하여 기차도 좋아 버스도 좋아 무고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버리지 못해 이기지 못해 애태웠던 날들을 전을 판에 던져버리고 휴대폰을 꺼버리고 생각 없이 떠나자 여유로운 저 바람처럼 답답하게 살아온 지난 날들을 저 산 위에 저 파도 위에 던져버리고 비행기도 좋아 내 차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강진으로 충전하러 가자 나는 지금 충전이 되고 있다 생각 드시는 분들을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 제주도에서 이틀 설악산에서 사흘 정해놓고 가지 말고 그냥 떠나자 기차도 좋아 버스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오감으로 충전하러 가자 버리지 못해 이기지 못해 애태웠던 날들을 하늘판에 던져버리고 휴대폰은 꺼버리고 생각 없이 떠나자 여유로운 저 바람처럼
잊어버리고 비행기도 좋아 내 차도 좋아 후보 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끝곡으로 바꾸는 여러분들 뿐이고 네 제가 오감하면 뿐이고 외쳐주신 음악 나올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감 What's up?